어른을 위한 힐링 동화의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탐구형의 사람, 그래서 지식과 생각이 많고 자신이 관심을 가진 곳에 대해선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관심과 필요를 살피는 일에 약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 참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방관자적인 삶의 문제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세대, 볼 것이 무한정한 유튜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이버 세상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죠. 사이버 세상을 통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세상에서 진정한 참여자, 공동체적인 삶의 실제를 공유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살줄 모르고 더불어 사는 법을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현실의 발을 디디지 못하고 살게 하는 이 시대를 잘 반영해 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If you give a mouse an iPhone 이라는 동화입니다. 먼저 스토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give a mouse an iPhone. 내가 쥐에게 아이폰을 준다면 이란 제목인데요. If you give a mouse a cookie를 패러디해서 나온 동화입니다. 스토리에는 쥐가 꼬마에게 Can I have some nail scissors and the mirror and the broom and the bucket and the mat? 하고 꼬마를 애지간히 귀찮게 굽니다. 그랬더니 식사를 하던 꼬마는 정말 귀찮아졌습니다. 이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I'll tell you what if you leave me alone. 나를 잠시만 그냥 놔줄래? For 10 minutes. But I will let you play on my phone. 그러면 내가 내 핸드폰 갖고 10분 동안 놀게 해줄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쥐는 너무 좋아서, Oh boy, just for 10 minutes? 그래, 10분만. Oh boy 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쥐는 아이폰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요. 아이폰을 받아들자 이제 꼬마가 Okay, applesauce. I'm all done now and I've got a big surprise. 자, 다 했어. 이제 너한테 뭔가 보여줄게. Time to put that away. 이제 그거 치울 시간이야. 하고 말을 하는데도요. 아이폰에 빠진 이 애플소스라는 쥐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못합니다. And if he doesn't hear a word you say, he won't know you are taking him on a special trip. 말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surprise, special trip을 간다는 것도 쥐는 모르고 있습니다. Anyhow, 이 친구는 쥐를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도착해서는 Isn't this the greatest surprise ever? 정말 최고의 surprise 아니야? 하고 말을 했는데요. Applesauce? 하고 앞만 불러봐도 쥐는 아이폰에 빠져서 놀이동산도 쳐다보지 않고 친구의 말도 듣지도 못합니다. OMG! Oh my gosh! These are the best nacho ever! 와, 세상에서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의 나초인데? 하고 말했는데요. 쥐는 여전히 탭탭탭탭 핸드폰 이것저것을 누르느라고 정신이 빠져서 모르고 있습니다. 둘은 이제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게 되었는데요. 쥐는 저가 뭘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이폰에 푹 빠졌거든요. Isn't this the most fun ever, applesauce? Applesauce, 정말 재밌지 않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덩치가 작은 이 쥐는 롤러코스터에서 툭 뒹굴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어머, 그런데 이 친구, 저가 뒹굴어져 나간 줄도 모릅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떡하죠? 다행히 그는 찰고무 같은데 통! 하고 떨어지더니 놀이공원의 관리실 버튼 위를 통통통 하고 지나서 무사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에 빠진 쥐가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동물원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놀랐고요. 동물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놀래서 난리가 났는데요. 정작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은 쥐는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애플소스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애플소스! 그런데 애플소스 이 녀석은 동물원 밖을 나와서 배회하고 있는 악어의 등 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탭탭탭! 아이폰을 정신없이 하면서 말이죠. Look out! 조심해! 하고 주인은 애플소스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애플소스! 하는데요. 애플소스는 놀이공원 출구로 빠져나가서는 악어 등을 타고 가다가 물 위로 퐁덩 빠졌습니다. Watch out for the... 하고 주인공 친구는 애플소스를 열심히 쫓아갔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쥐가 떨어진 것은 고래 등어리 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은 이 쥐를 섬에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래들은 쥐가 들고 있는 게 너무나 궁금했나 봅니다. Is that Minecraft? Can I try? 하면서 물어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차피 머물게 된 섬에서 소녀는 싸들고 온 샌드위치를 나눠 먹자고 하는데도 쥐는 여전히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쥐와 함께 했던 소녀는 보트를 타고 섬까지 따라왔습니다. 어차피 머물게 된 섬에서 소녀는 싸들고 온 샌드위치를 나눠 먹자고 하는데도 쥐는 여전히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다. You do know that this much screen time can't be good for you, right? 그렇게 핸드폰 오래오래 하고 그러면 정말 좋지가 않아 하고 말해주는데 쥐는 정신이 없습니다. Then about the time you run out of energy, the phone battery will too. 이제 너 방전될 때도 됐는데 네가 들고 있는 핸드폰도 이제 배터리 거의 다 됐을걸? 지치지도 않나 봐. 하고 말해주는 중에 아 진짜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렸습니다. 핸드폰은 꺼져버렸어요. And when the battery runs out, 핸드폰이 꺼졌는데요. 쥐가 난리가 났습니다.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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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e will totally freak.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습니다. And when he totally freaks, he will probably beg you for a charger.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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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쥐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때 소녀는 예쁘게 만들어 놓은 캠프파이어를 가리킵니다. See? 쥐는 캠프파이어를 보더니 너무 감동을 했나 봅니다. Oh yeah! Cool! 하고 캠프파이어 가까이로 갔습니다. 이제 이 둘은요. 마시멜로를 꼬챙이에 꽂아서 둘이 맛있게 구워 먹고요. 쥐는 또 Got any graham crackers? Graham cracker는 혹시 없어?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별들이 쏟아지는 밤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이제 누워서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폰이나 아이폰을 충전하는 차저는 이제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별밤을 구경하고 있더니 쥐가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By the way, how do we get here? 우리 여기 어떻게 온 거야? 하고 쥐가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애플소스 쥐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떠밀려가는지도 모르고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세상 속을 돌아다니느라 나와 함께한 소중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이버 세상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지식을 얻으며 살아가겠지만 천하보다 소중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연합을 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울가에서 친구들과 올챙이를 잡으며 느낄 수 있었던 그것. 별밤을 보며 마시멜로를 함께 구워 먹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그것. 뜨악 볕에서 함께 행군을 하면서 땀을 흘릴 때 느낄 수 있었던 그것. 슬픔에 빠진 이웃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그것. 아이들과 마주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며 스토리 속에 빠져드는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공동체의 그것. 그것은 분명 유튜브를 통해 보고 만나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쏟아지는 기술과 정보를 따라잡기에 분주한 세상이지만 삶의 본질이기도 한 함께하는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고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 같이 볼게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인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